중국 혁신도시가 조성된 뒤에도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던 클러스터 부지에 600병상 규모의 병원이 들어섭니다. 또 장기간 미뤄온 하멀공원 조성 사업을 앞당기고 공공체육시설과 교통망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중국 약사동과 서동 일대에 마련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3만 900제곱미터가 넘는 가장 큰 규모의 클러스터 구지구는 분양을 받겠다는 기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빈 땅으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곳에 지역 의료재단이 종합병원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 재단은 클러스터 8지구에 병원을 지을 계획이었는데 관련법 문제로 건립이 늦어지자 인근의 구지구로 눈을 돌렸습니다. 1200에서 1400병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트렌드에 맞게서 울산 시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먼저 구지구 부지에 600병상 규모로 병원을 짓고 8지구 땅의 법적 문제가 해결되면 병상 규모를 더 늘려 의료 복합타운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혁신도시를 포함한 중국 서부권 지역에는 병원급 이상의 대형 의료기관이 없었는데 이번에 병원 설립이 확정되면서 부족했던 지역의 의료 여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클러스터 구지구에는 울산 상공회의소도 이전해 오기로 하면서 침체됐던 혁신도시 개발에 활기가 돌게 됐습니다. 또 혁신도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족한 정주 여건 개선에도 나섭니다. 2004년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던 중구 성안동 하멀공원 조성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합니다. 하멀공원에 대한 이것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그런 회의를 통해서 울산시에서 다른 일을 조성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여기 두고 하멀공원을 조성해 나가는 게 좋겠다. 공공실내체육관과 축구장, 다목적체육관 등 시민들의 여가시설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도시와 장현산업단지에 수소산업 등 첨단기술 연구기관과 기업들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 특화연구단지 직접화단지를 조성하고 장현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소건설산업기계기업을 직접화하는 그린 경제 혁신 타운을 조성할 것입니다. 울산시와 중구는 기업들의 실증센터나 생산 공장 등 추가 부지가 필요할 경우 그린벨트 지역 일부를 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